안녕하세요. 드림북의 신예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카페라테 효과라고 알고 계신가요? 매일 카페라테 값한 잔을 절약해 저축을 한다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언인데요. 이렇게 크지 않은 돈이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조금씩 저축을 한다면 무시하지 못할 재테크를 할수 있겠죠? 6월은 재테크의 재미에 빠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6월 추천 도서 주제는 재테크의 마법입니다.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은행원인 저자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예금 풍차를 돌려라입니다. 현직 은행원인 저자는 다양한 고객들을 상담하며 평범한 월급쟁이가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예금 풍차 돌리기를 생각했다는데요. 예금 풍차 돌리기란 한 달에 하나씩 1년 12개의 정기예금을 개설하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하나씩 돌아오면 원금과 이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한 추가 불이익을 다시 신규 정기예금에 집어넣어 복리 효과를 얻는 것이 핵심인데요.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면서도 수익성과 안정성까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세무사가 들려주는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입니다. 저자 한명진 세무사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테크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려운 세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개인의 급여 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관리 노하우,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세법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세무회계과 교수이자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알차고 실속 있는 세테크 비법을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 추천 도서는 슈퍼짠 부부 8쌍이 들려주는 부자를 만드는 부부의 법칙입니다. 평균 결혼 연차 10년, 평균 나이 38세, 월 소득 270만 원 외벌이부터 신용불량자에서 10억 자산가로 거듭난 10년 차 부부까지 10년간 10억 원을 모은 부자 부부를 만드는 네 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허리띠 졸라매고 3년 안에 종잣돈 모으기. 둘째, 5년 안에 내집 마련. 셋째, 7년 안에 인생 2막을 위한 경제 재테크 공부. 마지막으로 10년 안에 제2의 수익 로봇 만들기입니다. 이 8쌍의 부부는 재무노트를 작성하거나 신용불량자에서 10억 자산가로 다시 태어난 일화를 소개하며 파란만장 돈과 결혼 이야기를 펼칩니다. 재테크는 본래 기업 경영에 사용되는 용어였는데 IMF 외환위기 후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가계에서도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하는지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법. 이 책들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